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렸고, 내일은 흐린 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도 단풍철을 맞아 주요 산에는 등산객들이 몰렸습니다. 포항 내연산에선 등반대회와 산악제가 열렸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저수지와 어우러져 은은하게 퍼집니다. 산사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가을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이어졌습니다. 구경과 좋은 단풍이 불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새로 난 둘레길과 연결된 흔들다리는 뛰어난 경치와 함께 오호사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길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 좋고요. 주황산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포항 내연산에선 전국 등반대회와 산악제가 함께 열려 동호인과 등반객들이 늦가을의 정취를 느꼈습니다. 복영사가 있는 내연산과 오사가 있는 운제산, 또 경북 수목원 뭐이 일대를 포함해서 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단풍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등 경북 동해안 단풍 명소에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교통 정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울릉도 관광의 비수기인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울릉도 관광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3사와 음숙박업 대표 울릉군은 최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겨울철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광업계의 특별 할인 등 비수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릉도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올해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이 40%나 격감한 후 여름방학을 맞아 반짝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겨울철 잦은 여객선 결항과 울릉도 폭설에 따른 통행 장애로 관광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는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간포읍 나정리와 양남면 하설이 연안에 대해 250억 원을 들여 해안 침식 방지 및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실시합니다. 간포 나정리 지구는 내년 1월 착공해 오는 2019년 완공 예정이며 친수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호환 시설도 시공할 계획입니다. 양남 하설이 지구는 내년 4월 착공할 계획이며 양남 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과 연계하고 인근 주상절리 파도 소리길, 물빛 나랫길과 함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 흥해 초곡지구에 1,600여 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다른 건설사도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삼구건설이 분양 청약을 받은 결과 75제곱미터는 2.24대 1, 84제곱미터 A형은 6.6대 1, 그리고 84제곱미터 B형은 12.5대 1로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습니다. 실계약을 남겨둔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이 무난하게 진행되면서 계룡건설과 문장건설도 각각 646가구와 558가구를 분양할 계획으로 경상북도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이르면 이달 말쯤 분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X 포항 역사가 포항 특산물을 알리는 장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포항역 공영주차장에서 포항시 우수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고 과일과 문어, 한과, 부추 가공품 등 40여 가지 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포항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역사에서 막 생산되기 시작한 과메기 시식회를 가졌고 또 명절 귀성객들에게 부추빵 등을 맛보게 하는 등 KTX 역사를 특산물 홍보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임원 재임 기간은 짧고 퇴임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30대 그룹 계열사의 사장, 부회장, 회장 등 고위 임원 재임률을 조사한 결과 포스코는 2.9년으로 대기업 평균 5.5년에 비해 절반에 그쳤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1년 동안 포스코의 임원 퇴임률도 40%로 대기업 평균 18.7%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이 시설 보완 공사를 위해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울릉군은 1997년 개관한 독도박물관이 노후됨에 따라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질 높은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박물관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자료 발굴과 연구, 국내외 전시를 통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포항 대해초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건립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보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해초등학교에는 12억 7천만 원, 세화고등학교에는 급식소 증설을 포함해 19억 6천여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는 내년에 다목적 강당이 지어질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내일 112의 날을 맞아 범죄 신고는 112, 기타 다른 민원 상담은 182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아동 신고와 교통 범칙금 조회 등 각종 민원 상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182 경찰 민원 콜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매년 범죄와 무관한 112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긴급한 범죄 피해 발생 시 출동 지연 등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182 민원 콜센터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포항 해양경비안전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와 수협 등 유관기관과 지역단체들이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구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동절기에 오징어 대개 조업철로 출어선 증가와 야간조업으로 인한 졸음 운항 등이 예상된다며 어업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동절기 해양사고는 단순사고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신속히 대응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종합처리장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청원을 설명하고 농업인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농업인 29만여 명이 서명하고 박 의원이 대표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싱겁게 먹기 수기를 공모합니다. 보건소는 오는 10일까지 체험 수기를 받아 전문가의 심사를 거친 뒤 당선 작품을 선정해 시장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싱겁게 먹기 운동본부를 출범한 포항시는 우리나라 국민의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4배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